벌어. 어디 전셋집이라도 얻어나가게. 당신까지 그러지 마라. 장모님한테 한 소리 들을 때마다 돌아버리겠다.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 그러려니 하고 넘겨. 남자가 돼갖고 쪼잔하게. 쪼잔? 그래. 앞으로 돈은 내가 벌 거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봐. 또 나가냐? 운동이요. 언니 그렇게 운동해서 어디다 쓰려고요? 누구 두들겨 잡을 일 있나? 너 요새 수상하더라. 뭐가요? 집에 신랑도 없다고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니냐? 어머니, 전 사람이에요. 사람 아닌 짓 안 합니다.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? 사람 아닌 짓 누가 하는데?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 봐. 내가 한번 확 살려줘야지. 안 되겠다. 아이스크림. 이 밤에? 추운데? 아이스크림은 추울 때 먹는 거야. 냉장고에 사다 놓은 게 없네. 사다 줘. 응. 아, 알았어. 집이 어찌 텅 빈 것 같다. 아, 텅 빈이요. 우리들 다 있는데. 겨우 한 사람 없는데 열 사람 없는 것 같아. 안 그래? 저도 요즘 살기도 싫어요. 집도 썰렁하고 집도 왜 이렇게 넓어 보이는지. 오빠 없으니까 내 집 구석 키 들어오기도 싫다. 아, 다들 왜 그래? 뭘 갑자기 키 들어오게 싫어? 미호는 갑자기 경상도 말까짓으면서 왜 그러냐? 맞는 말이지 뭐. 아무래도 형부가 져줘야 될 것 같아요.